가연성 고형 폐기물 SRF를 태워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가 익산 웅포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의 한 농촌 마을. 마을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수소 전기 생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주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폐합성 수지로 만든 고형 연료, SRF를 태워 발생하는 열과 증기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고형 플라스틱 압축해갖고 그걸 뗐을 때 하루에 200등수 뗀다고 사업계획서인데 분진이나 또 그 나쁜 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아무리 시설을 잘해도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료공장에서 나온 발암물질로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린 장전마을과도 2km 남짓한 거리입니다. 바로 옆에요. 네. 그건 내가 지금 그래서 놀란 거예요. 금강공단이 함라산 자락에 두터기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걸 넘어가면 바로 거기예요. 이건 지금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해당 업체는 환경부가 인증한 고형 연료만을 쓰기 때문에 대기 오염물질을 법정 기준치보다 더 낮게 배출할 수 있다며 일자리와 주민 복지 사업도 약속했습니다. 등급제로 승인된 그 연료를 연소를 해서 자체 열을 쓰고 나머지는 발전하고 또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러한 이제 사업입니다. 발전 뭐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수소 제조해서 공급하는. 하지만 익산시는 웅포 관광지 조성 사업에 차질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발전 사업 허가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민 반대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불허 처분이 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것이고 만약에 뭐 그것이 뭐 적법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한 개발 행위 아까 그 환경적인 법들에 의해서 그걸 제재를 해야 될 것으로. 업체 측은 발전 사업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올해 안에 수소 생산 시설을 착공할 예정인 가운데 주민 대책위는 SRF 발전 허가를 막기 위해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